하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어제 그저께 큐티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 바로 11장 전에 말씀에서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믿음의 생활에서 뒤로 물러가면 믿음을 포기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또 구약에서도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뒤로 물러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멸망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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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성민아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 들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 주님은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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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시길 원하셨고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또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 계실까요? 한 가지라고 좀 믿습니다.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일 큐티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이제 내일 큐티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1절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증인들을 얘기하고요, 그 외에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 무겁습니다. 얽매기 쉽습니다. 인내로 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패스워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새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on할 때 거기에가 패스워드를 걸어놓습니다. 그 번호를 눌러야 컴퓨터에 들어갑니다. 제 컴퓨터 패스워드는 0825입니다. 제 아내 생일 0825, 요거 눌러야 들어갑니다. 거기서 0824 해도 안 되고 0826 해도 안 됩니다. 0825입니다. 제가 그걸 왜 해놨느냐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철호가 태어난 다음에 제 아내가 가끔 저 아빠 내 생일이 언제지 물어봐요. 제가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8월 24일 그럼 빙그레 웃어요. 그러면서 철호 보면서 철호야 네 아빠야 네 아빠야. 그러면 철호도 그 애기가 빙그레 웃어요. 이거 틀렸구나. 네. 수첩 열어보면 8월 25일이고 다른 거 다 암송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제 아내 생일은 왜 이렇게 하나 둘 틀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모든 거 암호에 0825를 집어넣자. 그래서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은행 머신에서 돈을 꺼내려면
패스워드를 눌러야 됩니다. 그럼 오픈이 됩니다. 필요만큼 돈을 꺼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곳을 들어가려면 패스워드가 필요하든 그렇지 않으면 카드가 필요합니다. 공항에 갈 때마다 스튜어디스나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뚝뚝뚝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문을 열면 알람이 터지겠죠.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제 방에 들어갈 때도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제 방 패스워드는 우리 아이들 다 압니다. 네, 거기가 다 압니다. 0825입니다 역시. 그것도 안 잊어버리려고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제 노트북 패스워드는 5653입니다. 5653, 5653. 암송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85년도 서대문구치소에 있을 때 120일 동안 제 이름이 5653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 항상 기본을 놓치지 말자. 네가 연약할 때를 기억하라. 그래서 저는 그 번호를 많이 이렇게 암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알려면 제 생일, 그 다음에 0825, 5653 하면 거기가 다 통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저는. 하여튼 모든 삶에 이 패스워드가 많이 요새는 필요합니다. 전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이 열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가질 수가 있는 그것, 이 패스워드. 바로 우리들이 삶의 패스워드, 바로 믿음이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패스워드가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패스워드입니다.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패스워드입니다.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워드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패스워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패스워드를 눌러서 믿음으로 문을 열면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오늘도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의 심령에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놓으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그 신뢰를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자꾸 묵상하십시오. 읽으십시오. 자랑하려고 읽지 마십시오. 가르치려고 읽지 마십시오. 지식적으로 읽지 마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 정말 많이 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 먹을 때 건강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건강한 음식 먹어도요, 음식을 드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떠들고 잡담하고 까십하고 남욕하고 그러면서 음식을 먹어보세요. 절대 안 좋습니다. 절대 안 좋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선배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뗐다고 그랬어요. 음식 먹을 때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음식 먹을 때 마음이 부여해야 돼요. 음식 먹을 때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음식 먹을 때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 놀라운 역사가 건강이 되는 거예요. 병도 없어집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조금이라도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요 독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아주 아기처럼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린애처럼 읽어야 돼요. 낮아져서 읽어야 돼요. 겸손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역사예요. 예.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주석 이 주석 찾으면서 읽는 거 절대 여러분들 영적으로 삼적으로 변화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지식까지도 독이 묻은 지식이라 남들을 아프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꼬부러져 있게 하고
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 자꾸 읽으세요. 아주 깨끗한 밥으로. 예,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느낄 때까지 읽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그냥 애기처럼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황순승 형제님 사랑합니다. 아 이렇게 되니 이게 이렇게 읽으세요. 예. 자, 황순중 형제가 내가 사랑합니다 할 때 그걸 지식적으로 들었습니까? 아, 이렇게 아니에요. 아주 순수하게, 아주 편안하게 나를 신뢰하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존경함. 아, 그럴까? 나 혼자 생각인가? 예? 아니죠? 예. 제가 물어보니까 억지로 내요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 나에게도 문제 있는 거예요. 아, 이종용 목사 꼬부러졌구나. 왜 이렇게 의심이 많지? 예? 이게 다 문제인 거예요. 아주 순수하게 정말 주님 안에서 이게 믿음입니다. 아, 승순 형제 말을 내가 믿고 내 말을 승순 형제가 믿고 서로들 그 부유함 사랑한다고 하니까 푸른해지나요. 나는 승순 형제가 미워. 어때 기분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외로워져요. 갑자기 화가 나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안에서 난 승순 형제를 사랑하고 어제도 많이 생각했어. 내가 위해서 기도했지. 아, 우리 같이 윌셔 3456 윌셔 블루버드의 그 에베뉴 2 햄버거 집에 갔었지. 그 햄버거 정말 맛있었어. 에. 은근히 우리 교회 성도님 음식점도 이렇게 선전하고요. 이렇게 읽으세요. 순수하게. 그러면 말씀은 달라집니다. 자, 1절부터 3절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 믿음은 바라는 것의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 신앙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머리로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버스를 타고 편안하게 가는 것도 그 운전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마음 놓고 찬양하며 운전하며 갈 수 있는 것, 그것도 그 차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물론 주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그 주방장을 만나지 않았어요.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 음식을 닦았는지도 몰라요. 그 화장실 갔다 손을 찢었는지 이것도 몰라요. 머리카락이 떨어졌는지 깨끗하게 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음식에 독을 탔는지 안 했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아주 안심하고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대상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아, 이 문제를 1절에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풀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의 내용에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바나움의 한 로마 군대의 장교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한 말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바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참 이 멋있는 주인이에요. 멋있는 상관이에요.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 이겁니다. 그럼 말을 들은 이 주인이 이 상관이 부하들 시켜도 되는데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들 직장의 상관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나의 직장의 부하들을 이렇게 한다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그 모든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리더입니다. 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이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감격하셨어요. 감탄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이 믿음을 칭찬합니다. 바로 이 백부장의 이 믿음, 이것을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백부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죠. 이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의 실상은 능력의 근원이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바로 이 믿음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말씀의 근거를 둔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종용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권력, 어떤 인기, 어떤 명예, 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거에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을 가는 방법이 여기에 다 적혀 있고 바로 천국에 가는 길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온갖 축복이 이 성경에 다 들어왔습니다. 사실이니 성경에 비즈니스 하는 방법이 있고 직장 생활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고 부부 생활, 자녀 교육, 부모 공경, 가정의 승리, 이 모든 것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온갖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인용해서 연설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용합니다. 소설에, 연설에, 그래서 인기를 얻습니다. 근데 우리는 쓰지를 않죠. 많은 분들이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지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시편 119편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설교할 때 꼭 쓰는 예화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 한 얘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와 다니지 못했던 그 무식했던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제일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성경을 어려서부터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읽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말이 그죠. 여러분들, 맥아더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룻밤이라도 침실로 들어간 일은 없었다. 미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우리 모여서 얘기할 거예요. 미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룻밤이라도 침실로 들어간 일이 없었다고. 그랬나요? 오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맥아더 장군이 이런 얘기 한 줄 몰랐어요. 네. 자,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보통 세상의 책과 똑같은 책이 아니다. 살아있는 능력이 책이어서 성경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반대하는 사람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는 책이다 그랬어요.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서 한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로버트 리 장군이 있습니다. 남북전쟁의 남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졌습니다. 전쟁에 져서 자살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정말 완전히 좌절감에 빠져서 술에 중독 걸리고 삶을 무능력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 적에 근심, 걱정, 고난, 환난, 어려운 구덩텅에 빠졌을 때에도 성경은 내게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빛을 주었노라. 그래서 그는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인생에서 승리하고 신앙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마뉴엘 칸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성경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다니엘 웹스터라는 미국의 아주 국민들이 존경했던 국무장관이 있었습니다.
이분 참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칭찬받을 만한 총명이나 지혜가 있어서 남들이 나를 칭찬한다면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님이 내 마음속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자리를 심어준 덕이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을 보세요. 영국, 스위스, 하여튼 덴마크, 프랑스, 헐값이 유럽을 보십시오. 다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잘 될 때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교만해서. 그래서 유럽이 이렇게 된 거고 미국이 점점 이렇게 되고 있고 한국도 영적으로 지금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어요. 타락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했었던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던 공산 국가들을 보십시오. 그 나라들이 얼마나 피폐했습니까?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 비슷하게 남아있는 북한을 보십시오. 얼마나 굶주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다른 책은 다 가치가 변하고 소멸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절대 변함이 없고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4천여 년 동안 각종 각계각층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합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아,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수술해준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또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분들,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가 누군지 아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거기가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아니,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시면 말씀이 낙과 밥으로 묵상하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어서 나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 이해하기 어려워도 믿고 순종할 때,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와 똑같이 보지 마십시오. 이 백옥공방보다도 작은 이 머리 가지고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명령하면 순종해 보십시오. 이해하기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린아이가, 3살 되기 아기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나요? 알 수 없죠. 조금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래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과정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치러 온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내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측면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긍정적인 믿음, 예수 없는 아무 소용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활입니다. 믿음은 삶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실상, 이 증거, 이것은 삶을 얘기합니다. 자, 11장 전체가 증거입니다. 뭐라고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나 영주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나 누구누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나의 믿음은, 믿음으로 나 미셸은, 믿음으로 나 해림은, 믿음으로 나 경석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여기에 적힐까요? 천국의 성령으로 어떻게 적힐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나 해림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그러면 내게 있어 믿음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나 황승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만 나옵니다. 계속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이삭은, 또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는, 또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입니다. 여기 믿음은 모든 게 들어갑니다. 특별히 오늘 큐티 38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선지자들이 나오죠. 사사들이 나오죠. 믿음의 용사들이 거기 등장합니다. 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설교 들을 때 가슴이 뜨겁다고요? 아무 소용 없어요. 뜨겁고 간다면 더 나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신앙의 삶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이와 같이 적용과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인기 없는 것이 설교는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면 그 설교는 파워풀한 설교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교를 해도 교회가 그냥 똑같이 가고 있다면 그 설교는 가짜였습니다. 속인 겁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최장욱 안수 집사님의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어디 계세요? 네. 저기 최장욱 집사님. 네. 우린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최장욱 집사님이 선민음악출판사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독교 계통의 음악, 서적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그 주 사업이, 사역이 그겁니다. 홍정일 목사님이 은퇴하신 그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우리들의 만남은 안 좋았습니다. 사실 예? 예. 참 안 좋았어요. 우리 굉장히 나쁠 뻔했어요. 아, 저희 교회에서요 성가대에서 악보를 카피해가지고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전 초창기부터 카피하지 마라, 부디한 사정으로 해라, 그러나 하지 말라, 이게 제 목회 방침인데. 아, 이걸 어떤 분이 카피를 해서 이걸 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쓰고 우리 교회만 쓴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LA 침례교를 가져갔네. 그래서 LA 침례교에서 이걸 또 만드는 거예요. 근데 LA 침례교회가 저분한테 걸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그분들이 아담이 된 거예요. 아, 우리 상관도 없다, 코너스톤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너스톤 교회 걸 카피했다. 그래서 아마 코너스톤 교회 거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걸 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코너스톤 교회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까 그냥 화를 내버렸어요. 이분이 라고 화를 내니까 이게 집사님 미치지, 지금 용서해 줘가 말까 할 판인데 전화기대 대고 막 소리 질고 화를 내버리니까 아, 이게 답답하지. 거기다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모 목사님이
나한테 오더니 보세요 이거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가평가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틀리잖아요 혐의견 가지고 나한테 들이밀면서 야 그래도 가평가야 우리 그러지마 가평가야 잘못한가야 아니라 이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과 또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막 극도로 화가 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집사님 저는 코너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담당자들이 실수한 게 제가 실수한 겁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카페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걸 거기서 얘기하겠습니다 만일 벌금 내라면 벌금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신 거예요 제 방에서 둘이 앉아서 한참 대화하다 보니까 형제가 돼버렸어요 저거. 그래서 벌금을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니까 벌금을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 내겠다 그랬더니 아주 많이 치더라고요 저분이 예. 그래서 딱 우리 교회 헌금이 아닌 다른 헌금, 다른 돈을 만들어서 지불했습니다 그때 장모님한테 부탁을 했던가 그래가지고 지불을 했더니 그 다음 그 자리에서 책북을 써서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해버렸어요 다시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책이 막 선물로 들어오는데 악보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 우리 집사님 보내준 선물이에요 선물 사실은 오늘 축복송을 부르려고 그랬어요 축복 그런데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선물 하나 주자 저 집사님 만든 서민음악원에서 만든 악보 가지고 불러라 그랬더니 어제 그냥 갑자기 바꿔가지고 오늘 선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집사님에게 드린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예요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최장욱, 믿음으로 최장욱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교제가 아닐까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능력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최장욱 집사가 우리에게 욕하고 다니겠어요? 우리에게 자랑하고 다니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한테 교회 가서 세미나 할 때 우리 교회 예화로 드십시오 코너순 교회가 이렇게 카피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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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예화로 들어서 강의하셔서 좋은 예화가 되도록 쓰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토요일 날은 제가 무척 바쁜 날입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LA에 오셨다고 저를 꼭 만나야 되겠다 사연이 즉 12월 25일 불과 한 달 딱 됐죠 25일 날 저 건강한 집사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스토리를 얘기하지 못하지만 하드택이 와가지고 쓰러지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저 집사님의 전문의가 바로 거기서 얼마 되지 않은 곳에 있어가지고 그 계단을 죽음을 각오하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사무실에서 쓰러졌는데 그 의사가 보니까 이머전스니까 앰뷸런스를 해가지고 삼성병원으로 갔어요 삼성병원에도 그 교회에 또 의사가 있어가지고 또 도와주셔서 진찰하려고 보니까 이건 뭐 최악의 상태라 그 자리에서 수술해가지고 2시간 만에 이 안에다 기계를 집어넣어서 의사들이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오신 거예요 제가 하려고 얘기하는 포인트는 아버님도 그렇게 쓰러지셔서 수술하셔서 돌아가셨대요 자기가 이렇게 쓰러져 보니까 쓰러지면서 병원에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했나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한 일들 이것이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일이었나 이게 정말 믿음 생활이었는가 엄청난 그런 회개와 그리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시고 수술에서 성공해서 새 생명을 얻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어제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저와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비록 한국 음식이 너무 짜서 못 먹고 매워서 못 먹고 샌드위치를 먹으려니까 막 토해서 또 버리시고 그러면서 오늘도 제가요 당근과 그 다음에 뭐
그 오이와 토마토와 이런 걸 사서 먹었습니다 해가지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음식도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건강해지니까 오히려 제 혈색은 더 좋아졌어요, 목사님. 네. 혈색이 더 좋아졌어요. 네. 믿음으로 제 장옥은 지금은 쓰여져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잘 쓰여져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이 땅을 떠난 분들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떠난 분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계시다 떠난 분들은 다 주님을 영접하고 떠났어요. 확인했으니까. 우리 최태호 형제 마지막 믿음의 승리, 하야나 자매, 우리가 얼마나 도전을 줬습니까? 정철룡 형제, 김주영 집사님, 김희수 형제, 제 장모이신 최진학 권사님, 우진 형제 아버지이신 이근수 집사, 우리에게 제 이론과 이어 침례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저미라 집사의 어머니인 김영숙 권사님,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믿음의 진단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화선 집사님의 어머니, 아버님인 신경 경봉 아버님, 우리 저스틴 모 집사님의 아버님, 우리 조영희 목사님 외 많은 분들이 가셔서 마지막을 승리하도록 도와줬죠. 모홍석 아버님, 우리 이정님 권사님, 김영덕 집사님의 어머님인 김생금 어머님, 강기태 집사 어머님인 이윤식 어머님, 그리고 조영현 형제, 그분들을 이렇게 떠올리면 마지막 믿음의 승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 믿음의 분량이 큰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추상적인 것이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삶 속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예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은 더 풍성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0절에 보면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무리 삶이 공고해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영적인 삶이고 이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돈에서 행복을 줍니까? 돈을 벌으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평강은 돈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벌었을 때 더 목마라서 더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워드 휴즈가 한 유명한 인터뷰, 당신이 지금 세계에서 최고 부자인데 행복합니까? 그때 내가 지금 가진 거에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지 평강은 없어요. 평강은 거기서 오는 거 아닙니다. 풍성한 삶 위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욥은 사탄의 시험을 받았어요. 말도 못할 고난 환난에 처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오히려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들 7명, 딸 3명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죽습니다. 온 재산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수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거긴 다 죽고 몇 사람만 남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은 옷을 찢습니다. 회개합니다. 머리털을 밉니다. 절단합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더라 말하고 있어요. 원망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의 처한 상황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욥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해도 될 만한 상황과 처지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이 전쟁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도 낙심이 들어옵니다. 절망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해서 그것을 이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환난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바라고 더 바라고 묵묵히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장입니다. 55절부터 58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 줄을 암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한 10편을 제가 좀 들어가서 봤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 제가 틀리면 안 되니까. 근데 어느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써놨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무나 바빴다. 그래서 예배도 주일 딱 한 번만 드린다. 아니 본다. 한 2시간만 일주일에 하루가 24시간인데 난 너무나 바빠서 요리 일주일에 7일인데 너무나 바빠서 7일 가운데 하루도 아니고 한 2시간만 일주일에 교회 가 있는다. 한 달이 31일인데 너무 바쁘다. 1년이 365일인데 너무나 바빠서 나는 56번 정도 일주일에 한 2시간씩만 교회 가 있다. 친구에게 나를 비웃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 얘기를 하지 못했다. 난 시간이 너무 없었다. 시간이 너무 없다.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심지어는 너무나 바빠서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 시간도 없었다.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죽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섰답니다. 주님이 손에 책을 들고 계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생명의 책이었답니다. 생명의 책. 우리 주님께서 그 책을 뒤적뒤적 하시다가 덮으시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야 영준아 내 이름이 없구나. 아 영준 아니 영준은 안 알겠다. 예. 야 페이야 이건 아니에요. 내 이름이 없구나. 내가 페이 내 이름을 한때 적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때 내가 너무 바빴다. 예. 그때 내가 시간이 없었다. 끝. 끝. 이 땅에서 바쁘면 주님도 바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를 생각해요. 예. 이것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한번 말도 안 되는 예화지만 한번 재밌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기쁨의 삶으로 New Beginning,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이걸 100%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성경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이걸 믿지 못했는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구치소 안에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교만이 깨지니까 내 인생의 앞이 캄캄하고 내가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나땡이 됐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가 내 가슴을 때렸어요. 이것이 믿어졌어요. 믿음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까 패트릭 선생님이 기도한 그대로 Father, 아바 Father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도 마저 하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또 믿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믿음입니다. 이거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거기에 삼위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죠. 물은 하나지만 액체와 고체와 기체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선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선명 못합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이론적으로 선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선명하려고 그러면, 그 이론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이 되면, 세상 끝날이 되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난 이것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이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영접해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whosoever,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나무탄 죄를 지은 인간이라도 예수만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 피와 물을 쏟으시고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 중 죄사함이 없다고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피값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구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장차 주님의 날 in his time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my savior and my lord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만 생명의 부활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종교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 받습니다. 죄 용서 받습니다. 죄라는 병균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약 Blood of Jesus Christ.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구원자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정말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들 정말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혹시 그리고 믿는 분들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셨으나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경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첫 소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가인이 드린 것은 첫 소산이 아니었어요. 찌꺼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아벨은 소산물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아벨과 가인의 헌신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새끼, 첫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선순위죠. 아벨의 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여호와의 존재가 아벨에게 우선순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내 인생의 첫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심이 예수님이라면 가장 좋은 걸 예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못 드리는 이유는 내 삶의 중심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첫째이신 하나님께 첫째 것을 드리고 싶어 한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주 예수님도 제자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첫 거를 드려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우선순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의지적인 전쟁이 필요합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경주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아벨은 첫째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구약시대 때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할 때 기름 부분은 반드시 태워서 주님께만 드려야 됐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좋은 것의 상징입니다. 아벨은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을 열어받으셨다고 기록했어요. 자, 제물을 받으셨다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벨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게 아벨의 헌신이었습니다. 아벨 자신이었습니다. 아벨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저는 6월 달에 탄자니아를 갑니다. 우리 코너선교에서 한 150명의 아프리카 선교사를 일주일 동안 섬기게 됩니다. 우리 장모님이 유언하시면서 부탁을 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곳에 가서 코너선교의 이름으로 선교사님들 또 자녀들을 섬기고 오게 되는데 그 곳이 탄자니아가 바로 리빙스턴 선교사가 활동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리빙스턴에 대한 이야기를 이와로 쓴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그가 어렸을 때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선교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 시간에 주머니를 쳐다보니까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가 강단으로 이렇게 나가자 자기도 모르게 이 소년이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뛰어나가서 강단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제가 성경금을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저 아프리카를 위해서 저 자신을, 헌금이 없으니 저 자신을 바치고 싶습니다.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삶을 마무리한 거죠. 저도 33살 때 전 드릴 거 없어서 저 몸 드립니다. 27살 때 구치소에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캄캄한 구치소에서 예수 믿고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현재의 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미래의 나를 볼 때 주님 일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그래서 주님, 저만일 쓰시길 원하면 저 드릴게요. 저 써주세요. 그것이 6년 후에 응답이 되었어요. 33살 때 미국에 신학 공부로 왔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난 너무 행복해요.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중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했는지. 이 헬레에 수많은 교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했는지. 난 여러분들을 만난 게 후회가 없어요. 난 영준 만난 거 괜히 언어야. 농담 아니에요. 영준도 그렇게 생각하나? 네. 정말 그래요. 네. 이 만남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학력, 경력, 재력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에게 너무 귀해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실까? 성경에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여화가 될지 모르지만 제 스토리 하나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1993년 10월 세 번째 주 저희 집 응접실에서 첫 예배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됐을 때, 한 달도 안 됐을 때, 몇 주 됐을 때 토렌스 성공의 건물을 우리가 예배를 들 수 있다는 허가를 받고
그 건물을 보려고 제 아내하고 110번 프리웨이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렌스를 보게 된 것은 아주 큰 위대한 비전, 꿈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만은 제 아내의 영향이 컸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철 아빠 공기 좋은 데 가자, 바닷가 가자, 이건 성경과 관계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건 뭐 본질적인 진리하고 나지 않으니까 그래 가자 해서 찾아본 게 토렌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건물을 빌려서 거기서 한 4년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타고 쭉 내려오는데 옆에 딱 보니까 4층짜리 빌딩이, 멋있는 큰 빌딩이 있는 거예요. 그때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그 거기 레마라고 글씨가 써 있는데 이 건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레마 저거 크리스천 단체 같은데. 그래서 눈을 뜨고 운전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때 저희 우리 교회 응접실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한 16명 그 정도밖에 안 될 때예요. 근데 그 큰 건물을 보면서 아버지 저 건물 저 주세요 그랬어요. 이게 제 아내가 빙그레 웃으면서 나를 쳐다봐요.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 취소합니다. 아 제가 제 역량을 제가 알죠. 에이, 죄송합니다. 취소합니다 주님. 거꾸로 웃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그 건물에 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게 이 건물이에요. 한번 툭 던졌는데, 툭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 건물에 우리가 들어와 있느냐 이거예요. 4년 후에. 네. 억지로 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막 몰아주셔서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아주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올려드렸던 기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게 겨자씨예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건 채소과입니다. 1년생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작은 씨를 심으면 배추보다 크고 대추보다 배추보다 크고 고추나무보다 크고 벼나무보다 크고 보리나무보다 크고 가장 큰 채소가 돼요. 1m, 2m 막 자라요. 새들이 거기 앉아요. 이게 겨자나무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결론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다고요? 어려워요.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그렇게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였던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형제자매들이, 아 조금만 아파도 교회 기도부터 했던 그분들이 정작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덜컥 하더라고요. 덜컥 하더라고요. 결혼 문제 덜컥 하더라고요. 사업 덜컥 하더라고요. 직장도 덜컥 들어가더라고요. 이사도 덜컥 하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주님이 이것을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히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다른 걸 바라보면 시기, 질투, 교만, 좌절, 절망, 낙담, 실망, 열등감 들어옵니다.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시는 예수를 부지런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옳은 것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언젠가는 실제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오늘 지난 한 주간의 큐티의 결론으로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할까요? 네. 세상은 흔들린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